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항원 검사가 부산에서도 도입됐습니다. 구군 보건소 등에서 큰 혼란 없이 진행됐는데요.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준석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. 신속 항원 검사가 전면 시행된 첫날, 검사는 평소처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. 직접 검사하는 게 익숙하진 않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의료진 설명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쪽에 잡으시고요. 잡으신 곳까지 이렇게 코 찌르셔가지고 여러 번 돌리신 다음에 더 주시면 돼요. 여기 잡으시고 쭉 넣으세요. 만 60살 이상 연령대와 의사 소견서 등이 있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그리고 역학적 연관자 등만 기존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.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요. 제가 직접 이렇게 하니까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. 검사 결과가 10분 만에 나오니까요. 네, 편한 것 같습니다. 부산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이던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5,635명 가운데 70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.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 중 81%가 PCR 검사에서 최종 확진됐습니다. 이런 신속 항원 검사는 부산 16개 보건소와 임시선별 검사소,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35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참여 의사를 밝힌 동네 병 의원에서도 준비를 마치는 대로 검사가 진행됩니다.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부산시의 병의원 중에는 73개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. 그리고 현재 계속 모집 중이고 2월 7일까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. 집에서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할 수도 있는데 양성이면 곧바로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집에서 한 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음성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. 부산시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 편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등의 검사 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내일부터는 부산문화회관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시작합니다.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.